인류 문명의 요람 지중해. 참치대의 길목에 자리 잡은 지중해 산피에트로 섬. 여러 척의 배에 나눠 탄 약 20여 명의 어부들이 이 섬 인근 해안에 도착합니다. 1년에 단 한 달, 참치 사냥을 위해서입니다. 이 시기 이곳 바닷속엔 대이동의 장관이 펼쳐집니다. 바로 자연이 선사한 본능을 쫓아 산란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오는 대서양의 참치들입니다. 어부들은 우두머리 어부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긴 그물을 지중해 바닷속으로 내립니다. 지중해 사람들에게 참치는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기적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사람들은 참치의 길목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 자리에 덫을 놓아왔습니다. 육지에서 연결된 긴 함정 그물로 참치를 유인한 뒤 한꺼번에 가두어 잡는 이 오래된 사냥법을 마탄자라고 부릅니다. 수심 40m 지중해 바다에 수직으로 고정된 거대한 덫. 산란을 위해 이동하는 참치는 8개의 미로와 같은 방에 갇히게 되고 마지막 죽음의 방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함정 그물이 설치된 지 3주일째 귀향 행렬을 이어가던 참치들이 마침내 그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해류를 따라 이동하던 녀석들이 길이 막히자 방향을 바꾸면서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마침내 참치들이 죽음의 방에 들어서면 잠수부는 줄을 당기고 공기방으로 만들어 수면 위 어부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을 신호로 어부들은 힘차게 그물을 당깁니다. 죽음의 방 문이 서서히 닫히고 참치대는 꼼짝없이 함정에 갇히고 맙니다. 그물은 순식간에 수면 가까이로 끌어올려지고 녀석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참치대가 사각의 방에 갇혀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이 순간을 위해 1년을 기다린 어부들은 탄성을 내지릅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참치와 그 참치를 잡아야 살 수 있는 어부들의 한판 사투가 벌어집니다. 대자연의 힘에 이끌려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온 참치. 참치는 이제 커다란 갈고리에 끼워진 채 배 위로 올려집니다. 200여 마리를 이끌던 우두머리 참치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년 넘게 대항을 헤엄치던 녀석은 결국 동료들과 함께 최후를 맞습니다. 가장 먼저 참치의 심장을 찌르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푸른 지중해를 붉은 핏빛으로 물들이는 사륙의 축제. 해마다 돌아오는 참치의 죽음은 지중해 사람들에게 수천 년간 생명을 선사해 왔습니다.